이중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한테 공을 많이 들이면 천상 간다라고 아리키 준 걸 알아요. 무식할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하느님한테 그렇게 절을 하고 매달리면 천상 간다고 아리키 준 걸 나도 안 되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무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오늘날 지식사회입니다. 홍이 인간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식인들은 지식인답게 세상을 탐구하고 다시 바른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할 때는 몰랐다 이 말이죠. 지식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바른 걸 우리가 봐야 되겠고 바른 세상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홍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 땅에 온 건 맞아요. 죄가 많아서 이 땅에 온 거는 맞아. 에? 죄라는 게 뭐 어디 뭐 천상에서 사람을 찔러 죽여서 무슨 뭐 죄를 짓나 그거는 아니에요. 천상에는 사람 찔러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에너지와 에너지가 운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운용을 잘못해갖고 이 대자연을 혼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죄를 입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탁해진 우리 영혼을 맑혀야만 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탁해진 것을 그걸 업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탁해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맑아지면 우리는 지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떠지. 가벼웠어. 물질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왜? 우리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아, 물질 세상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무게가 같으므로 물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질량이 무게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맑아져 버리면 이 물질 세상에 못 있어요. 우리 영혼은 그게 안 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아무리 빈다고 해서 매달린다고 절대 안 맑아진다. 네 영혼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맑아지니라. 그래서 이 육신을 벗으면 천상으로 올라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빌릴도 없고, 뭔가를 행사한다고 해서 뭐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럴 일도 없고, 인자는 잘 되게 해주시오 한다고 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라는 거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하던 그런 잣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스승님이 가는 데는 전부 다 축복이 일어나는 자리라 다 같이 즐기면 돼요. 즐기면 되고 스승님은 공부를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신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알아서 한다. 신은 내가 다스릴 것이고 내가 이끌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이 세상에 찾아서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을 잘 하면서 이 세상을 맑혀야 되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이 우리 국민부터,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려고 우리 조상님들이 5000년 동안 한이 맺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자식들을 놓음에 또 생산하고 또 DNA를 올리고 계속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고생이 끝날라고. 민족의 영혼은 고생이 끝날라고. 그래서 5000년 동안 단군짓을 하고 인류에 당하면서도 참으면서 살았고 이래가지고 우리 홍이 인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2차 대전 이후로 이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난 게 홍이 인간들이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 후에. 후에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류의 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성장을 했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노동자도 아니고 놈의 머슴도 아니에요. 홍이 인간들이에요. 홍이 인간은 무릇 사람을 논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논리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면 차도 만들고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회사 가갖고 막 일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는 기술이 어디서부터 이는 우리가 환경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인류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5천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는 걸 조금 다르게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5천년 동안 이 민족은 국제사회를 몰랐던 민족이에요. 국제사회를 몰라도 얼마나 몰랐느냐.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 90년 전만 해도 80년 전만 해도 80년 전 사진 한 비줄까? 집신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아주 헛바닥을 집신 신고 다녔다니까. 지게를 지고 물을 기와야 됐었고 우리는 5천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 국제사회 나갈지도 모르고 우물 안에서 우리를 키우고 배양한 거예요. 우물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홍이 인간들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인류의 문물을 한몫에 다 받아들였어요. 문화도 지식도 너희들이 쓰는 지식이라는 걸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식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못 먹고 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전후 1세대들이 태어날 때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데에서 한 두 번째가 아니고 최고 못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깡그리 그냥 다 뽑아놔놓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놔놓고 그래갖고 다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딱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인류의 문물이란 문물 지식을 다 걷어들이는데 문화도 다 걷어들이고 이걸 어떻게 들어왔느냐. 원조라는 이름으로 납땅밀 한 포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이게 지식 하나 묻혀 들어오고 초콜릿도 키부미 하나 이렇게 얻어먹는 데다가 지식 하나 묻혀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묻혀갖고 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어요. 인류의 문물과 문화가 우리는 원조받는 먹을 거를 원조받고 입을 걸 원조받고 기술을 원조받는다라는 그런 것들로 해갖고 우리는 가져 들어오는데 그게 문화가 다 묻혀 들어올라고 그게 왔던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 공사예요. 하늘 공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인류에 있는 문화를 너희들은 5천년 동안 배타하던 민족이다. 5천년 동안 이 민족은 인류의 그 문물이 들어오는데 하나 들어올라 그러면 엄청난 국민이 죽어가면서 싸우고 하나가 안착되든지 말든지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올 때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불교 들어올 때는. 그러면서 개혁 기독교 불교 쪼매이 들어왔어 그때. 식물이 신지식을 이 땅에 안 갖다 였던 민족이에요. 왜? 신지식을 갖다 여면요, 저 백성들이 날뛸 거거든요. 잘났다고. 그걸 아는 저쪽 사대부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알아버리면 이거는 사대부고 주의가 바뀌거든요. 무식해야지, 무식해야지 또 새끼 놓고, 어? 무식해야지 또 말 듣고 이런다고 지식을 안 갖다 였던, 5천년 동안 안 갖다 였는데, 이게 딱 몇십 년 만에 인류에 있는 지식과 기술과 논리와 사상이 전부 다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어요. 딱 몇십 년 걸렸어요, 이게. 우리 단세대에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인이 되어버렸다. 인류의 어떤 역사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무식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만큼, 단 몇십 년 만에 이만큼 질량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런 민족은 세상에,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이에요. 이게 홍익 인간들의 단시대에 인류하고 어깨를 나날이 할 수 있을 만큼, 인류하고 상대를 할 만큼 커버렸어. 이 힘으로 무엇을 못할 것인고. 엄청난 힘을 키워놨습니다. 이 힘으로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누가 이끄는 사람이 없었다.